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에서 하루 새 세 건의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 불과 2분 거리의 공장 두 곳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대응 2단계까지 발령됐는데 불과 몇 시간을 사이에 두고 연달아 발생한 화재 원인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연기 사이로 헬기가 연신 물을 퍼나릅니다. 시뻘건 불길이 공장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의 자동차 범퍼 제조 공장에서 불길이 치솟은 건 오늘 오전 6시 40분쯤. 바로요. 원료 저장 탱크로 번지기 직전 화재가 진압되면서 대형 폭발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대응 2단계까지 발령돼 인근 충남과 대전 지역 소방차까지 동원됐지만 공장 전체를 모두 태운 뒤에야 진화됐습니다. 이에 앞서 새벽 0시쯤에는 불과 3분 거리에 통조림 캔 제조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한 개동 3만 3천여 제곱미터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역시 대응 2단계까지 발령됐지만 공장이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데다 내부에 인화성 물질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연속으로 화재가 나는 경우는 1년에 몇 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화재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화학재료다 보니까 연기도 많이 발생되고요. 또 열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앞서 전날 오후 4시쯤에도 역시 삼성면 용성리의 한 축사와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과 하루 새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에서 연달아 발생한 세 건의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